백. 잠 깨는 음악 틀어줘. 아, 오. 잘 가면. 잘 가요? 우리나라로 잘 가요. 네가 되게. 이 잠 깨는 음악. 와. 그만. 안녕하세요. 38살 배우 이규영입니다. 30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1년은 이제 룸메이트하고 같이 하우스메이트하고 같이 살다가 그다음엔 아예 혼자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쭉 혼자 살고 있습니다. 컨셉이라면 남자 혼자 사는데 칙칙하게 살지 말자. 부모님 두 분이 워낙 좀 깔끔하시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칼극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칼가. 야, 정리 진짜 잘하신다. 저 깨끗하다. 노래도, 노래도 무슨 패션쇼 뭐 이런 거. 런웨이 런웨이 느낌. 야 이게. 신기가 있어. 전문가용 아니야 이거는? 커피숍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고로. 이야. 햇살 탁 비치고 이렇게 커피 내리시니까. 커피숍. 너무 광고 같은데 시선이 자꾸 가네. 라떼? 와. 소독하고. 아, 지금 5,500원 내고 지금 사먹어도 될까? 아, 예, 맞아. 설마. 어, 라떼 아트? 라떼 아트? 근데 저거 쉽지 않은데, 진짜. 하트 같은 거 만드시나? 아니, 뭐, 낙엽이나 뭐. 이거 규영 회원님 하트. 제가 전날 처음 배운 거예요. 우와. 처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네. 하트 너무 이쁘다. 처음이 이거면 진짜 곰돌이 정도 나오지. 윌슨 만들지. 야, 너무 잘했구나. 어? 너무 잘했어? 감동 받으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토성? 이게 뭐예요? 저게 무슨 구름? 목성인가? 목성? 저 뭐 만드신 거예요? 낙엽? 하트를 이제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 하트. 정형화된 것보다는. 아, 고정관념을 깨셨구나. 네, 고정관념을. 아, 아티스트 야. 쪽으로 이제 약간 망한 거잖아요. 응. 되게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맛은 나쁘지 않네. 아, 그 맛만 있으면 됐지 뭐. 그렇죠. 맛이 입으로 들어간대. 뭐. 이걸 좀 먹어야 되는데. 각 잡힌 거 봐. 와, 진짜 깔끔하다. 와, 마트야, 마트. 이야. 조금 망했지만 요리는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 저 라떼도 망했다기보다는요. 저 라떼도 망했다기보다는요. 알겠어요. 계속 그러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망한 거 아니고. 잘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배움의 과정. 과정. 네. 모든 건 과정이.
내죠. 저거 잘 타더라. 그래, 안에는 안 익고. 아, 겉에는 다 바깥으로 색깔이. 콜라비? 콜라비야. 고구마 줄 알아. 진짜 맛있잖아, 콜라비.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하시려고? 와, 약간 겉절이 같이. 우와. 얘는 맛있어. 100% 맛있어. 어? 아이고, 뭐야, 아이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빨리 뒤집으셔야지. 탔나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제가 원래 좀 장이 예민해서 바짝 바짝 저 정도 장이 얼마나 예민해야지 바짝 저 정도 태우죠? 네. 제가 제 장을 잘 알아서 저 정도로 태워 드신다고 근데? 네네네. 아, 네? 그래요? 아, 안 돼요. 의도한 거예요. 네. 의도한 거라고요? 아, 기름 빼기. 기름보다 탄 게 더 안 좋지 않아요? 아유, 쌍커피를. 쌍커피라뇨. 예, 쌍커피를. 네. 예. 카레. 아, 이것저것 많이 하시네. 새카매. 와, 아주 한 상을 제대로 드시니까 한 번 드실 때 제대로 드시나 봐요. 네, 건강을 좀 중요시 해야죠. 건강을 버려요. 아니, 생각하면 아니라 자기 장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잘하셨어요. 됐어. 아, 맛있겠다. 아우, 조합이 좋네. 너무 맛있지. 아우, 그래도 만족하면서 드시네. 아, 그럼요. 속은 아주 잘 익었거든요. 근데 음식을 맛있게 드신다. 잘 드신다. 어? 진짜 잘 드신다. 이거 많이 드셨어. 다 드셨나? 야, 우리 회원님들에게 보기 힘든 모습이죠.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라. 짱이다. 먹기 전으로 그냥 완전 돌아왔어, 지금. 깨끗하게. 야, 진짜 살림 왕이다. 와, 맛이 좋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본인 성함하고 생년월일 한 번만 얘기해 주래요. 어? 이규형. 이게 뭐야? 83년 11월 29일이요. 가끔씩 이제 그냥 이제 재미 삼아 타로 이제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한 두어 달, 세네 달. 몇 달에 한 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나 전화 38이죠. 이제
한 5년 정도의 큰 운으로 보면 올해는 비교적 안정적인 해고. 안정적이요? 명예, 재물 안정적인 뭐 다 가진 거지. 보통 이제 남자들한테 이런 운이 들어오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를 만나거나 그럴 수 있는 운이에요. 언제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부터 한 3년 정도 사이에 조금 여자를 선택할 때 뭐 너무 애교가 많은 여자를 별로 매력 없어하나 봐. 가만히 있는 일을 하시네. 빨래 널면서 하시나 보네. 착하다 뭐 아니면은 좀 믿음직하다 아니면은 진짜 부지런하시다. 저는 여자친구는 그러면 생겨요? 여자분들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쭉 들어와 있어요. 하반기에 쭉 들어와 있다고요? 여자분이요? 여자친구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회가 들어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로또 맞을 운인데 로또 맞을 네? 확률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막 만나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럼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살이 찌거나 그러진 않는데 뭔가 시력? 시력이요? 네, 노안이 벌써 왔나? 아니에요, 잘 보여요. 어? 노안이? 시력도 봐주시네. 저기 그 선글라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라고 나온다. 그 선글라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라고 나온다. 왜냐면 선글라스 쓰라고요? 아니면은 보조 영양식품 같은 것도 먹겠지만. 영양식품, 보조제, 영양제 이런 거요? 눈 건강? 여기 있어요. 맹신 안 한다면서요? 아니 뭐 얼른 건강 먹던 거니까요. 정량이 저게 이게 약병이 다 다른 거예요. 10월 달에 네. 야, 알겠습니다. 진짜 분기별로 전화 드리네. 네. 만족하냐고요? 네, 안 돼. 저는 뭐 만족 불만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흘리고 뭐 건강 얘기는 뭐 여러 번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신경 쓰면 좋은 거고 뭐 로또에 그런 가까운 확률 같은 거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고요. 방금 만족. 물론 만족 불만족 이런 건 없어요. 그 뒤로는 또 안 보셨죠? 타로 사주잖아요. 그럼 뭐 보셨어요? 별자리를 봐주시는. 너무 웃긴다. 별자리 선생님도 있어요? 뭐. 그 영어로 한번 돼요 한 번. Start. In English only. My turn. 네. Your turn. Your turn. Thank you. 감사해요. 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유.